자, 어제 거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패턴 만들기 말하기 시험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의미 파악은 안 했죠? 한 문장 했나요? 예, 한 문장 했네요. 이 숙제를 반드시 해야 words in context 단어에 있는 단어를 할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래요. 앞으로 선생님, 여러분들, 소리 녹음해서 보낼 줄 아나요? 공유할 줄 아나요? 카톡으로? 어, 벌써 봤어요? 그렇군요. 안 봤는데, 할줄 알아요? 애들끼리 녹음해서 보내요? 자, 뭐 카톡으로 쪼이도 할줄 알아? 음성 녹음해서 보낼 줄 알아요? 모릅니까? 예, 알면서 모르는 척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모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녹음 숙제하는 방법을, 녹음을 하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녹음을 할줄 아는 학생은 그 녹음하는 어플을 열어서 녹음을 실시하면 되겠고, 자, 녹음을 하는 어플을 열어서 녹음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그걸 녹음해서 나중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내는 건 선생님이 약간 비추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카톡에 보면 뭐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는데, 그 방법은 조금 비추고요. 녹음을 하는 어플이 깔려있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녹음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플은 이지 보이스 레코더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또는 전체 어플, 아, 지금 아이콘이 생겼네. 이지 보이스 레코더 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한이 필요하다니까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녹음할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여러분들 파일 포맷이라는 걸잘 모를 텐데, 파일 포맷이 WAV로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저장 공간 부족한데, 이건 파일 크기가 너무 커져서 조금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할 준비가 완료되면 여러분들의 책을 교재를 펼쳐놓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녹음된 파일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르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에서 사운드 품질은 이와 같이 보통으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을 누릅니다. 세부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마이크 있고요. 그 밑에 인코딩이라는 게 보입니다. 인코딩을 터치하면 지금은 WAV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일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인코딩 방식을 바꿉니다. 터치하면 지금은 WAV 파일 최고 녹음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M4A 사이즈, M4A라는 게 보입니다. M4A를 선택해서 인코딩을 M4A 방식으로 하면 좀더 작은 크기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해서 녹음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녹음을 실시한 뒤에 공유하는 방식은 자, 뭔가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하면 여기에 녹음이 있고 재생이 있는데, 재생에 가면 자기가 녹음한 게쭉 있어요. 녹음한 것 옆에 보면 마찬가지 점세 개가 있습니다. 점세 개를 터치하시면 공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기 눌러서 이 중에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곰돌이 업고 있는 빨간색 배경에 이상한 아저씨 있죠? 저희 사람이 저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파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해서 녹음하기 숙제를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고요. 녹음하기 숙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속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이런 것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총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녹음하기 숙제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먼저 녹음하기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폰으로 녹음을 딱 누른 다음에 어플 바꿀 줄 알죠? 그렇죠? 클래스 카드 어플이나 아니면 여러분 로봇 어플로 바꿔서 녹음을 쭉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사항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3일날 수업 Words in Context 이런 것들의 읽기 녹음하기 숙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초등학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리 내어서 자꾸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는 공부한다 이러면 나중에 빨리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실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력을 쌓아가는데 꼭 열심히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빽빽 지를 것까지는 없겠지만 엄마가 시카!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소리를 내어서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뭐 처음에 하루는 하루 동안 읽고 공부한 사람 A 안 읽고 그냥 눈으로 공부한 사람 B가 있다 치자 뭐 하루 뒤엔 별 차이 안 나겠죠? 그쵸? 일주일 뒤에는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그쵸?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고요. 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제일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만들까 하는 그 고민인데 뭐 어떤 학생들은 얘들아 이거 꼭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공부해야 된단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잘 선생님이 선생님이 소리 내면서 읽으라고 하셨어 소리 내서 막 공부합니다 그렇죠 If I can do this 뭐 이러면서 막 소리 내서 읽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야 몰라 내 마음대로 공부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냥 눈으로 듣고 응? 엄마가 나보고 야 너 이거 숙제했어? 아 맞다 잘했어요 나가놀아야지 안됩니다 그러시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숙제 중에서 스피드 퀴즈 100점 맞기 이거 맨날 써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23일이고 여기에 숙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맞기 라고 써 있으면 뿅 뿅 해서 여기 23일 있어야 되죠 그렇죠 현영이 있네 그렇죠 현영이 23일날 선생님 내 숙제 했고 지훈이 숙제 안 했고 한번 100점 맞으면 땡이야 난 다 알아 자 반복해야 되죠 저희 17일날 신나게 하루 막 바짝 하고요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23일날 선생님 숙제 됐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비즈니스가 많아서 바빠서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빈이 마찬가지 한 번 딱 100점 맞고 안 했네 음식이 네, 다솔이 신나게 하셨네요 23일날도 했고요 기환이 이 자식 이 녀석 누구야 수지 한 번도 안 했네 그러게요 나쁜 녀석이네 수진이 아예 스피드 퀴즈 할 줄 몰라? 아 렉 걸려요 하면 렉이 걸린다 아 난 감기 걸렸어 렉 걸렸어 이러면서 안 합니까? 네. 여러분도 안 되면 컴퓨터로 해도 되죠? 그렇죠 컴퓨터로 해도 됩니다 렉이 자꾸 걸리면 컴퓨터로 어떻게 들어가요? 써있을거야 근데 비번을 까먹었어 클래스 카드 비번을 몰라? 난 비번 있지 않아요? 진짜 아예 모르는데 비번을 모른다 그런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오케이 보자 비번을 모르는 사람 일단 지윤이 비밀번호 뭐 할래? 저번에도 바꾼 것 같은데요? 굳이 안 바꿔도 돼요? 비밀번호 맞아요?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은 느낌 오케이 혹시 뭐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알려달라고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궁금할 수 있지? 그지? 오케이 어쨌건 안 했으니까 오늘 남아서 누가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세 명이네 오늘 남아서 선생님 오늘도 스피드 퀴즈 열심히 암기 학습하고 나서요 스피드 퀴즈 100점 맞았는 거 인증샷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이렇게 찰칵 찍고요 집에 가도 된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오케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제 숙제, 그 다음에 영어 숙제 말하기 시험 준비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거 오케이. 학습 현황 확인하고 보강 수업할 학생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속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뭐 상황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막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The good die young. 그렇죠, the good die young이죠. The good die young. 뭔 소리예요?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야. The good die young. The good, the good die young. 오케이. 뭐 어떤 얘기죠? The good die young은? 너무 완벽한 사람은 욕을 많이 먹는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 속담을 보고 아, 난 이제 착하게 안 살아야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로 더 굿이 다이 형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아쉬운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아쉬운 마음에. 알겠습니까? 왜 하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실제로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얘가? The good die young. The good die young. The good die young. 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수지 차례.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Okay, 다 같이 the grass is greener.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Okay, 뭔 소리예요? 밤 넘은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그렇죠. Okay, 우리 집 잔디보다. 밤 넘어 잠은 잔디는 우리 집 잔디가 아니고 뭐예요? 남의 집 잔디죠. 네.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Fence가 뭐예요? Fence. 그렇죠. 담이죠. 담. 됐습니까? 네. 펜스는 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other side는 다른 쪽을 얘기하는 다른 쪽. 뭐의 다른 쪽? 담장의 다른 쪽에 있는 누가? 뭐, grass가 더 greener해. 초록, 더 초록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뭐라고요?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충분히 안 읽었는 티가 팍팍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In the eating이네요.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푸딩을 먹어야 증거.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푸딩을 먹었는지 아는, 나 푸딩 먹었어 이렇게 증명하려면 꼭 푸딩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케이.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자, 누군가가 푸딩을 만들었는데 내 푸딩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랬어. 어? 그럼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봐야 돼. 그렇죠.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증명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proof가 뭐죠? proof. 증명. 증거. 이 말이죠. 증거. 됐습니까? 뭐의 증거? 푸딩에, 푸딩이 맛이, 여긴 맛있다는 얘기는 없지만, 푸딩이 진짜 맛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뭐는? 증거는 있다. 뭐 하는 속에 있다? 먹는 행동 속에 있다는 얘기가 먹어봐야 한다. 됐습니까?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 물건 한번 사용해보시고,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은지 아닌지 알려면,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슨 기간? 그 물건을 사용해보는 무슨 기간? 체험.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다 같이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오케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겠죠. 영어 단어 나는 되게 많이 알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은 아니면 나랑 같은 학년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한 1000개밖에 모르는데 나는 2000개를 알아. 영어 잘하게도 당연히. 그렇죠?
두 배는 많이 당연히 잘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 뭐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리말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슨 어떤 뜻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업이라든지 사자성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가화만사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화만사성이 무슨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것도 알아야지만 그게 영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어랑 상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것들도 알아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지. 뭐, 난 영어 단어 많이 알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이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어떤 글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글을 쭉 읽고 위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 있는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부화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포도라는 이소부화 있죠. 그렇죠? 그럼 심포도를 딱 읽고 나서 그 심포도가 이제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영어로 쭉 써 있어요. 이만 쭉 써 있는 쭉 읽고 나서 얘랑 어울리는 속담이 뭐니 골랐을 때 이거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거랑 어울리잖아요. 심포도 여우가 어떻게 해요? 여우가 포도를 보고 아 맛있겠다 막 이러죠. 그렇죠? 맛있겠다 그래갖고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높이 달려있고 자기는 키가 작고 나무로 올라갈 수 없어요. 못 먹죠. 그래서 네. 여우가 그 포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건 어차피 쉬어서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어봤습니까 지가? 아니요. 안 먹어본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으려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the pot calls,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the kettle black,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오케이, 뭔 소리예요? 하필이면 선생님 모르는 거 물어보죠, 그렇죠? 네. 누가 뭐 한다? 팟이 부른대죠. 그래서 네. 누구를 부른대요? 더 캐트를 어떻다고 그런데? 블랙이라고. 아, 너 참 블랙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팟이 뭐든가요? 소치죠. 캐트리 뭐든가요? 주전자. 그렇죠. 소치 누구 보고 주전자 보고 너 참 거봤구나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예요 속담? 겨 묻은 게 나무를 한다. 됐습니까? 소치 까매요. 주전자가 까매요. 소치 가마솥이 시커멓죠. 가마솥 본 적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가마솥이 주전자 보고 야 지금 왜 이렇게 시커매? 뭐 이러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기 눈에 티끌 아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 뭐 이런 거죠. 네. 자기가 더 잘못하면서 안 보고 탓을 할 때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 뭐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됐습니까?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속담.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다 같이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오케이. 뭔 소리예요? 백성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누구 보고 하는 누가 새겨야 할 말인가요? 옛날이면 왕. 킹, 지금이면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새겨야 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백성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그래서 voice가 뭐였더라? 목소리. 그렇죠.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나가지. The mouse that has but one hole is quickly taken. 오케이, 뭔 소리죠? 한 개의 구멍만 한 쥐는 금방 잡힌다. 그렇죠. 구멍 한 개밖에 없는 생쥐는 어찌 quickly하게 뭐 당한다? taken 당한
다 라는 얘기죠. 다시 The mouse that has but one hole is quickly taken. The mouse that has but one hole is quickly taken. 오케이. 얘는 but one은 just하고 똑같은 뜻이죠. Just one hole이 말이죠. Just one hole.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 거죠? 한 개 그렇죠. 됐습니다. 대비책이 한 개밖에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쓰는 거죠. The mouse that has but one hole is quickly taken. 됐습니까? 이게 뭐였더라? Quickly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항상 다른 뭔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사자의 구멍은 있다. 뭐 한 사람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사람만 그런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다 같이 The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The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The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오케이, 뭔 소리죠? 오케이, squeak이 뭐든가요? Squeak, squeak. Squ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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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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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죠, quack, quack, 거리다. Okay, squeaking wheel, wheel이 뭐든가요, wheel? 바퀴. 바퀴죠, 바퀴. Okay, gets the oil, 뭐를 받아먹는다? 기름을 받아먹는다. 알죠. 삐걱거리는 바퀴가 기름을 받아먹는다.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응? 그렇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해야 안다? 표현해야 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바퀴 삐걱거리지 않는데 거기 기름 칠해주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삐걱삐걱 뭐 돌아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 나니까 어? 예? 기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겠죠? 네.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해? 말을 해, 이 녀석아. 됐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오케이, 삐걱거리는 바퀴가 오일을 얻어먹는다. The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The squeaking wheel gets the oi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다같이 The sparrow. The sparrow near a school. Near a school. Sings the primer. Sings the primer. Okay. 무슨 소리죠? 오케이. 또 모르네요. 오케이. 스페로가 뭐든가요? 잭 스페로. 아, 참새구나. 참새죠, 참새. Near가 뭐였죠? Near. 가까이. Near a school. 학교 가까이. 그렇죠. Sparrow는 Sparrow인데 어떤 Sparrow? Near a school인 Sparrow가 뭐한다? Sings 한다. 무엇을 Sings 한대요? The primer. Primer가 뭔가요? 입문서. 입문서가 제일 쉬운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뭐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영어 입문서, 수학 입문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 됐습니까? 학교 근처에 사는 참새가 뭐를 부를 줄 안다? 프라이머를 부를 줄 안다라는 얘기죠. 뭔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뭡니까? 뭐죠?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주변 환경이, 뭐, 맨날 막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으악! 하는 동네에 살면 공부가 잘 되겠죠? 아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맹자의 어머니가 몇 번? 세 번. 뭐 했대요? 이사를 갔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죠. 맹자의 엄마가 이거는 이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쓰는데요. of의 뜻이에요. 됐습니까?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맹자의 엄마가 세 번 모함으로써 이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 됐습니까? 뭐 시장에 처음에 갔죠. 시장에 갔더니 맹자가 맨날
사이소 이러고 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갔더니 또 뭐 다 거기에 영향받아서 안 좋은 행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맹자의 엄마가. 그래서 맹자가 누군지 알죠? 모릅니까?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맹자 아저씨랑 친한 친구 아저씨 맨날 같이 나온 아저씨 누가 있죠? 그렇죠. 공자 아저씨가 있죠. 맹자 공자 이러죠. 네, 왜 유명한 아저씨들인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대요. 됐습니까? 학교 근처에 사는 참새가 기본 입문서라도 부를 줄 안다. The sparrow near our school sings the primer. 이런 뜻이죠. The sparrow near a school sings the primer.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사람.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그렇지.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오케이, 뭔 소리예요? 형편없는 바퀴가 항상 제일 많이 삐걱거린다. 오케이, 그래서 creak의 뜻이 뭐예요? creak? 삐걱거리다? 그렇죠, 삐걱거리다죠. 삐걱거리다. worst가 뭐예요? worst. 형편없는.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이 말이죠. 가장 좋지 않은. worst dresser가 뭐예요? worst dresser. 가장 좋지 않은 가장 옷 못 입는 사람을 뭐라 한다? worst dresser라고 그러죠. 그럼 옷 잘 입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best dresser라고 그러죠. worst하고 best하고 반대말이겠죠. 그쵸? 네. 됐습니까? wheel이 뭐였더라? 바퀴. 됐습니까? cart는 수레죠, 수레.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수레에 달려있는 가장 형편없는 바퀴가 항상 가장, most는 가장 많이죠. 가장 많이 먹을 삐걱거린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불만을 한다. 그렇죠. 못하는 애가,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됐습니까? The worst wheel of the worst wheel of the cart always creaks mos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The bread always falls upside down. 그렇죠, 다시. The bread always falls. The bread always falls. Buttered side down. Buttered side down.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죠? The bread always falls buttered side down. 빵은 항상 버터를 바른 쪽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빵은 항상 버터 바른 쪽으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진짜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빵에 버터 발라서 아, 구워 먹어야지 이랬어. 그렇죠? 근데 턱 떨어뜨렸어. 네. 근데 버터 바른 쪽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응? 버터 바른 쪽은 어때요? 스티키하죠, 스티키. 네. 그렇죠? 그럼 거기 있던 먼지가 아주 찰싹 잘 달라붙어 있겠죠. 네. 그래도 버터 바른 쪽이 아래쪽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뭐 좀 털어서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일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더 안 좋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빵은 항상 떨어져요. The bread always falls. 뭐 바른 쪽이 아래쪽으로? Buttered sid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반대되는 법칙은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네. 있다는 거 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패턴 만들기 좀 꺼내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 bread always falls buttered side down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수진이한테. 자, 지난번에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틀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일단 지난번 시험이 중에서 이쪽 부분은 별로 틀린 거 없었어요. 이제 여러 번 쳤기 때문에.
근데 일단 last를 안 쓴 친구가 있어요. last winter 에서 last의 뜻은 지나간, 바로 직전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vegetable 스펠링 틀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a가 아니고 ve죠. 그 다음에 vegetables 채소들 이런 것도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healthy의 스펠링 가지고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음번엔 싸우지 말고 healthy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to study English or I have to go to bed. 그 다음에 이 before midnight에 before 대신에 at midnight 쓰신 친구 있던데요. at을 써도 되긴 되는데요. at midnight 하면 정 뭐야 밤 12시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건 밤 12시에 자러 가야만 했었다가 아니죠. 네. 밤 12시가 되기 전에니까 before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fore의 스펠링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끝에 이를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틀렸던 건 뭐냐. 여기까지는 잘 갑니다. 난 집에 가야만 했었어. I have to go home. 자, 숙제하다. Do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do my homework. 저 지난번에 얘랑 많이 싸웠는데 이번에는 싸우는 사람 좀 줄긴 했는데요. 아직 조금씩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저 뭐뭐 하다 do my homework가 숙제하던데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Dr. King wanted the unfellows to change. 자, 여기서는 요 부분에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더군요. 일단 더를 쓸까 말까 이런 것들. 뭐 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불평한 불공평한 법이라는 얘기를 주기 위해서 그 불공평한 법들. 여기 선생님이 그래서 전번에 안 썼던 글을 고쳐서 썼죠. 그 다음에 to 뒤에는 하다시가 와요. to changed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to 뒤에는 하다시가 형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와야 돼요. 바뀌다 change 바뀌는 것 to change. 아, 그 다음에 여기에 I want to my back to change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구조가 보다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패턴이었죠. 네. 그쵸?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기 순서 막 난리 났었어. 나는 원한다. I want. 누가 뭐 하기를 the book to change. 그 책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가지고 싸웠냐 하면은 일단 맘토크 아니죠. 맘톡드죠. 네. 왜 톡드 써야 되죠? 지금 말해주신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말해주셨었다는 얘기야?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죠. 그렇죠. 토크의 무슨 형? 과거요.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토크 쓰고 싶다. 그래 토크 써. 토크 쓰자 그래. 오케이. 맘토크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뭐 해야 되니까? 턱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하셨었다니까 하다시의 과거형이죠. Hey, Dad talked to me about how to play badminton.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lean my room. 오케이. 자, 그 다음 패턴 두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의 근본이 되었던 것 읽어보겠습니다. 킹 목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기를 원했다. Dr. King wanted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 교실에. 뭐라고요? Dr. King wanted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의 특이한 점은 뭐냐? 누가 뭐 했었다, 뭘 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use peaceful ways는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다죠. 그렇죠. 뭐뭐 하다 앞에 뭐 붙였어요?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었죠.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는 것을 원했다. 그 다음 또 make changes는 뭐죠? make changes 변화를 만들다죠. 그렇죠. 변화를 만들다라는 하다시 앞에 또 뭐 붙였어요? to. 그래서 변화 만드는 것입니까 이번에? 아니죠. 네.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뭐도 되고 뭐뭐 하 는 것도 되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패턴 I wanted to use the pencil. 내가 뭐 했대요? 나는 원했다. Okay. To use the pencil 하는 것. 뭐 하는 것? 연필을 사용하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to use the pencil 하는 것을 뭐야? 이게야. 뭐 했다? wanted 했었다. 이런 거죠. 그럼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림 그리기 위하여. 그림 그리기 위해서. 난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 연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할까요? 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오케이. 그럼 그림, 그냥 그림 말고요. 누구의 그림을 그리다 할까요? 내 그림. 됐습니까? 꽃그림 그리려고 연필을 사용하고 싶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림 그리다를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림 그리다가 뭘까요? Draw picture. Draw a picture 하면 되겠죠. 그림 그리다. Draw a picture. 그러면 그 꽃의 그림을 그리다. A picture of the flower. 같이 a picture of the flower. A picture of the flower. 그래서 I wanted to use the pencil to draw.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draw what? Picture. A picture. Picture of what? Of the flower. Of the flower. 됐습니까? 오케이. 네. 끊을 기 표시는 없앨게요. I wanted to use the pencil. I wanted to use the pencil. 왜?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꽃 그림 그리기 위해서.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그 연필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I wanted to use the pencil. 왜 사용하고 싶었는데?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A picture of the flower. Draw a picture of a flower. To draw a picture of a flow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I wanted. 누가 뭐 했대요? 나는 원했다. 오케이. 무엇을 원했는데요? To use 어떤 것.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었대네. 난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했죠. 왜? To do my homework. 하기 위하여. 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사용하고 싶었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땡땡땡땡을 유즈하는 것을 뭐했다? wanted. 오케이. 그러면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휴대폰. 휴대폰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휴대폰 할까요? 휴대폰 해요? 휴대폰이란 단어 알고 싶다? 그렇죠. 스마트폰 할까요? 네. 사마트? 오케이. 그러면 나는 원했습니다. I want it. 나의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to use a smartphone to do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wanted to use a smartphone to do my homework. 됐습니다. 오케이. 저는 원했습니다. I want it. 뭘 원했는데? To use a smartphone.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원했다. 왜? To do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수학 숙제였겠죠, 그쵸? 그쵸? 수학 숙제였는데, 그쵸? 계산기 막 다 누르고 숙제하고. 영어 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네. 어차피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연합되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니까 뭐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니까 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번역기 돌리고 싶어요? 네, 번역기 돌리세요. 번역기를 깔았는데 번역을 잘 안 해줘서 아쉬웠어요. 그렇습니까? 번역기 잘 할 때도 오겠죠. 그렇습니까? 번역기 돌리는 상관없습니다. 단 그냥 숙제하고 끝내지 마. 선생님이 오제를 시키죠. 오제를 왜 시킬까요? 그쵸, 틀린 거. 그러니까 오제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숙제 내잖아. 이거 공부해라. 이거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열심히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전 뭐 아 이거 뭐 전번에도 맞았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내가 틀렸던 거
거기 집중적으로 보라고 어제 숙제를 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공부의 시작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를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 구분이면서 누가 슬슬 가방을 싸려고 그러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wanted to use your phone. 나는 너의 폰을 사용하는 것을 원했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너의 전화기를 your phone을 use 하는 것을 뭐 했다? wanted 했었다. 그럼 난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어 했을까? 엄마에게 놀아도 되냐고. 그거 할 거야? Do you ask my mom? 괜찮아요. 안내 될 거예요. 엄마에게 친구 집에서 놀다 가도 되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너의 전화기 사용하는 거. 좋네요. 좋긴 한데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아요. 게임하기 위하여? 어, 좋네요.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의 폰 사용하기를 원했다. I wanted to use your phone. 게임을 하기 위하여. To play the game. To play the game. 괜찮네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To play the game.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선생님 수업을 좀 천천히 진행했더니 오늘 하고 싶었던 걸 다 못했네요. 오케이. 뭐 어디까지 했는지 알죠? 영어 속담 끝냈고요. 패턴 만들기 끝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숙제에서 요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나머지 이건 읽기 연습은 해야 됩니다.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과 Words in context 단어 읽기. 다 외웠죠, 그렇죠? 예, 그럼 되고.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